네, 고금소총 34회 우리 1권 109페이지 109페이지 필집해 주시면은 우리 이제 제2편 이제 200자 희학하는 게 있어요. 자, 1편은 우리가 끝났어요. 1편 이만큼 되는 거 꼭 반이 끝났어요. 반 이제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좀 2편부터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저 200자 희학 일어났어요. 예. 제2편 200자 희학하면 200자 하는 건 200글자죠. 글자가 200자라면은 요거는 희학. 요건 물론 희롱하다. 이런 뜻, 이것도 희롱하다가 또 있어요. 또 희학도. 그다음 이건 장난. 이건 농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희약하면은 이제 보통 말하면 뭐 장난과 농담 뭐 이런데 우리가 실없는 농담 이런 말 있죠. 실없는 농담. 실없는 농담만 썼죠. 실없는 농담 이렇게 풀을 하시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실없는 농담. 최백호가 부른 그 노래도 이제 실없는 농담 사이로 예. 그런 노래 나온 게 있죠. 예. 자. 요 이제 109페이지 밑에 보면은 강희명의 그 골계전 서 중에서 뽑아낸 글이 참 좋습니다. 와가지고 요거를 한번 우리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한자를 밑에 한자 있죠. 그걸 한번 우리 학우님께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자 예 예자요. 예리자는 관착 착이요. 착 착륜적 지기자득지묘 묘하고 그 다음에 청 창랑 창자랑자의 창랑적 심기자득지기 하나니 용 용입니다. 용가이 비예요. 비비 비은 비은 그다음 항론 항이에요. 항항 항론이라 하야 불구부 그다음 정이지소 우 우자입니다. 우 우야리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예리자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예리자 예리자 자 요건 이제 예라고 읽는데요. 예 뭐뭐에 이르다 또는 뭐뭐에 도달하다 또는 뭐뭐에 뭐 다다르다 요건 이치예요. 이치리자예요. 그죠? 요거는 이치 그는 이치에 다다른 사람, 이치에 이른 사람. 자, 이치에 이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이치에 이른 사람. 그다음 관. 그다음에 나오는 자가 착자예요. 착. 자, 좀 크게 쓸게요. 높으그마가 들어가고요. 도끼근자가 들어가. 그리고 우리를 보나면은 나무를 베다 있죠. 나무를 베다. 그다 나무를 깎다 이런 거 깎는 거 베다 깎다 이런 뜻으로 가는 게 착자예요. 착. 그 다음에 있는 게 윤자예요. 윤. 요건 윤자는 바퀴륜찰이죠. 바퀴륜 바퀴 간체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착륜 이랬는데 대륙이라 보면 뭐 배에서 뭐 깎아가지고 바퀴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바퀴를 만드는 거. 근데 요거는 창률이라는 거는 요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 이 사람의 직업이 나무를 깎아서 바퀴를 만드는 거예요. 바퀴를 만드는 거예요. 자,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더니 창률이라는 것이 창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춘추 시대에 제나라 항공에게 조방론을 조방론이었어요. 우리가 그 찌꺼기다. 예, 고인의 그 찌꺼기를 뿐이다 할 때 우리 조방 나왔었어요. 문법할증에 조방을 개진했다는 수레바퀴를 만든 사람이에요. 수레바퀴를 만든 사람. 자, 이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자, 바퀴를 수레바퀴를 만드는 이제 그 대목이 항공이 집 앞에서 뜰 앞에서 수레바퀴를 깎아 만들던 대목. 이 대목이 바로 창균이에요. 창균이 항공의 말하기를 바퀴를 깎는 것은 천천히 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는
그건 익숙한 기술이야 하는데, 자, 이걸 손으로 하지만 입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없어. 제가 제 아들에게 일러줄 수가 없고, 또 제 아들도 제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비춰보면 공이 지금 제한공이 읽으시는 글도 예 성인의 뜻을 바로 다 말한 것, 바로 다 말한 것은 못 될 것입니다. 성인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하고 거기서 나온 거. 이게 어디 나오면은 장자 천도편에 나온다네요. 그래서 창륜은 사람 이름이에요. 관창륜적. 자, 관보다 창륜을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뒤에 보세요. 창륜을 보면 지 안다 있지. 안돼요. 이 사람이 이치에 이른 자. 그래 이치에 이른 자. 뭐 이치에 통달한 자.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죠. 합니다. 자, 기. 그 다음에 자. 덕. 그 다음에 지. 묘. 이래 됐어요. 지는 안다. 이 기는 그예요. 그. 창륜이에요. 창륜. 그가. 그예요. 그. 자는 스스로. 덕은 이때 얻다가 아니고 깨닫다. 요거는 묘하다예요. 오묘하단 말이죠. 오묘함. 오묘하다에서 오묘함. 오는 묘는 이렇게 해서 오는 이렇게 깊다 오 깊숙하다 오. 오묘함. 그렇게 오묘함 이렇게 묘사해요. 그가 창륜이 스스로 깨달은 오묘함을 안다. 이치에 이른 자는 이치를 통달한 자는 창륜을 보면, 그죠? 창륜을 보면 생각하면 되죠. 창륜을 보면 지 안다. 기 그가 창륜 그가 자 스스로 깨달은 무한이죠, 그죠? 자 무한 오묘함을 안다. 오묘한 진리를 안다. 오묘한 이치를 안다. 그렇게 얘기 되겠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밑에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청창랑하는 거예요. 자, 우선 예리자가 우선 창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요. 창륜으로. 그 다음에는 자, 읽으셨습니까? 청. 청. 이 간체로 썼게요. 청. 듣다. 창랑이에요. 창자도 간체로 썼게요. 물결랑. 창랑 적. 자, 이때 창은요 큰 바다에 큰 바다 창자. 자, 그다음 큰 바다 물결을 들으면 큰 바다 물결을 들으면 그죠? 그 다음에는 심 심의 간체는 이렇게 써요. 심 심자 있죠 밑에 심자들 심 기 그 다음에 자, 덕, 자득 또 나오죠, 그죠? 자득지 또 나오죠. 기, 자득지 또 나오죠. 기, 자득지, 기. 자, 기의 간체를 이렇게 써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신. 이때는 살필 신자잖아요. 이때도 깨닫다. 이때는 기는 뭐가 있어요? 큰 바다 물결. 창랑 큰 바다 물결. 요거를 가르쳐요. 그것이죠. 그것, 이때는 그거 아니고. 위에서는 사람 되지만 그것이 자 스스로 깨달은 기. 이게 기가 뜻이 참 많아요. 자 어떤 계기가 있다 할지 우리 계기가 있단 말 들어보죠. 어떤 조짐이 있다 조짐이란 뜻도 쓰이고요. 또 보면 그 자연 자연이 우리 뭐 조화를 이룬다 말 쓰죠.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도 쓰이죠. 그 다음부터 실마리 단서 또는 비밀. 자, 제가 볼 적에는 요 키가 말이에요. 여기서 어울리는 게 다 어울려요.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창랑으로 다 어울리는 거. 여러분은 어느 걸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번역에 난 거를 보면은 사물의 요체를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이 다 실마리 단서 아마 이걸로 쓴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이걸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뭐 실마리 단서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깨닫는다. 뭐를?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것이 뭘까? 장랑이 그것 그죠? 장랑이 3인칭 아 지시대명사지 그죠? 지시대명사. 어. 그것이 스스로 깨달은 실마리 단서를 깨닫는다. 그럼 이걸 의원을 하면 어떻게 돼? 한번 의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연의 요체를 여기 보면 요체란 말해야죠, 그죠? 요체를 살피나니 일어나세요. 사물의 요체를 살피나니세요. 번역 요체란 말 자체가 또 어려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는 이거예요. 체. 체는 이게 대체 무슨 이치, 진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의 요체다, 어떤 사물의 요체다 했을 때 중요한 점 이런 거예요. 중요한 점, 중요한 점, 중요한 점. 이렇게 그렇죠. 중요한 점을 뜻으로 보다 보면 단서 뭐 이걸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한번 풀을 해봤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걸 의역을 하시겠습니까? 이 직역을 해도 대충 의미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것이 스스로 깨달은 장랑이 스스로 깨달은 어떤 단서를 깨닫는다, 안다, 깨닫는다, 얻은 또는 뭐예요? 자 앞에가 이미 인내됐죠. 자 예리자가 아는 것이 뭐예요? 예리자가 첫 번째는 뭐예요? 창륜을 보면은 창륜이 스스로 어득한 그런 오묘함, 오묘한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이 큰 바다의 물결, 파도 소리겠죠.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파도 소리가 스스로 얻은 어떤 실마리를 깨닫는다. 참 좋은 말이죠, 진짜. 자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치를 깨닫는 사람,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이제 이런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고금소책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자,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저희를 이제 공부하는 저희를 아주 예리자로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명이 쓴 건데 강의명 자신도 예리자로 본 것 같아요. 이치를 도달한 자. 그럼 저희도 이제 이치를 도달한 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용. 이게 용은요, 어찌예요, 어찌. 어찌, 뭐뭐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의문부사예요. 우리 저 한문부 공부하면 의문부사도 용이 나와요, 용. 우리가 중용할 때 용 있죠. 그 용은 똑같아요. 용, 그 다음에 가이. 이건 뭐뭐 할 수 있다. 가 하나도 되고 이자 붙여도 돼.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뭐뭐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찌 뒤에 걸 할 수 있겠는가? 반응형이죠. 그죠? 반응형. 자, 뒤에 뭐는 가면은 자, 그다음 가이 다음에 숫자가 생략된 것 같아요. 수. 비록 수. 수. 수 그다음에 이 비예요. 비. 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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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비가 이제 더럽다 빗자예요. 더럽다 빗자인데 이때 비는 우리가 뭘 하면 속되단 말이죠. 속되다. 속되다. 속 그렇게 비은하면 속된 말이에요. 이 비은은 우리가 한들 이 빗자 있죠. 천할 이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맨 비열이래요. 이 비열이나 이런 것 같아요. 비록 비열, 그죠? 속된 말과 여가 생략되었습니다. 명예로서. 그 다음에는 비열, 그 다음에 항론이래요. 항론. 항, 첫 번째 숲이에요. 이 거리 항자예요. 거리. 이것도 논하다. 이때 애들은 거리의 논함, 뭐 이렇게 되지만은, 거리에서 뭐라고 하냐, 논하는 얘기, 서로가 니가 오리라 하는 그 사리를 논하는 말, 논하는 말. 논하는 말, 논자예요. 그건 거리에서 논하는 말. 이걸 우리 의역하면 거리에 떠도는 말이에요. 거리에 떠도는 말. 그죠? 거리에 떠도는 말.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비연, 속된 말이고, 그 다음에 항론, 이제 거리에 떠도는 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의 뜻으로는 말일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응?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요걸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추가됐다 이렇게 생략된 거 표시하시고 이렇게 묶으세요. 여기 삽입됐어요. 삽입. 자 묶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 그냥 구 불구이래죠, 그죠? 아까 묶은 건 이렇게 해놓고요. 가이, 그 다음에, 불, 구. 구는 이때 연구하다. 우리 찾아 궁구하다 말을 써놨어요.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걸 궁구하다. 궁. 궁구하다. 이렇게 써요. 연구하다. 그러면, 어찌 연구하지 않는 거죠?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야죠. 용가의 불굴 어찌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뭐였어요? 비록 속된 말이고 거리에 떠도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어찌 연구하지 않을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뒤에 또 문장이 이어져 불굴 뭐야? 뭘 연구를 합니까? 뭘 연구를 하면은 부 그 다음에 정의를 넣었어요. 정의. 지, 그죠? 정의지,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우. 야, 일어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용하는 게 지 하는 의문부사든 이게 전체가 의문이기 때문에 그지 의문이잖아요. 반의형이잖아요. 반의형은 의문만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끝에 문장 끝에는 의문종사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걸 붙였어요. 이게 야가 의문종사예요. 안 붙여도 돼요. 근데 붙였어요. 그죠? 확실하게 의문사를 의문문이랑 보여주겠죠. 부한 거는 지시되면 삼 원칭지인데 저. 그 다음에 정은 정밀하다, 세밀하다, 자세하다. 요때 의는요 뜻이에요. 뜻 있잖아요. 정밀한 뜻이에요. 저 정밀한 요걸 뭘로 봐야 될까? 지가 요 우의 뜻을 알면 돼요. 우는 원래 우리가 살다, 더부살이 하는 살다예요. 더부살이 하는 거. 그런데 깃들다. 사니까 깃들다. 함축하다. 함축하단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보세요. 저 정밀한 뜻을 을로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을. 우리 왜냐하면은 이게 우가 함축하다는 의미를 보고 그래요. 우리 앞에 이렇게 뚝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비록 속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안 함축된 뜻이 있대. 그러니까 저 정밀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바이죠. 함축하고 있는. 수능은 대수 꿈이죠. 그 왜 선생님 그 왜 그걸 을로 해석을 했어요? 아 이게 함축하다면 타동사잖아요. 타동사. 그럼 타동사 뒤에는 뭐가 목적으로 타동사 뒤에 여기 있어야 되죠. 그 여기 되죠. 그럼 원래는 부정이 하는 것이 여기가 있어야 돼요. 소부부정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치시켰단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목적은 앞으로 도치시키니까 요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 앞으로. 우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소 앞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소 앞으로. 소 앞으로. 우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소는 뒤에 용을 꾸며야 되니까 앞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왔으면 그냥 부정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자를 붙여도 돼요. 이렇게 가지고 도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목적어 도치하는 방법이 많아요. 많은 중에서 뒤에 목적어 뒤에 도치한 목적어 뒤에 지를 붙이고 붙여가지고 도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문법 보면 나옵니다. 뭐 지자들은 또 다른 단어 써도 시자를 써도 돼요. 시자를 써다는 건 지자를 썼어요. 여기 하셨습니까?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좀 이렇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정이 지를 붙여가지고 목적 도치돼서 가요. 도치됐다 그랬어요. 저 정밀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바, 그죠? 바를, 그죠? 용, 어찌
어찌 가히 그다 불구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중간에 뭐가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묻고 나온 것이 비어 뭐였죠, 그죠? 이 비은 학론이라고 했죠, 그죠? 속된 말이고 비록 속된 말이 학론 거리에 떠드는 소문일지라도 어찌 가히 그 저 정결한 뜻을 감축하고 있는 말을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해되셨습니까? 예. 뭐 강민 선생님이 어렵게 썼을지는 이런 문법을 알고 쓰시는지 모르지만 문법적으로 제가 설명할지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나름대로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고금소총의 내용이 그죠? 이렇다는 거예요. 정의, 아주 정밀하고 자세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또 정밀하고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이 무슨 의미일까 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의외로 부터 생각하는데 아주 깊은 뜻이에요. 그죠? 깊은 뜻.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뭐, 깃들다 혹은 감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한다. 연구한다 했을지 우리 때는 공부를 한다. 어찌 공부 안 하겠는가? 이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자,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아주 그저 고금소총 이 내용을 갖다가 아주 멋지게 아주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 뭐랄까요? 배우는 목적이랄까요? 뜻이랄까요? 또 우리 또 배우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아주 또 예리 잘하고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예. 가철 선대 예리자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이치에 도달한 사람,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 뭘 봅니까? 착. 다시 씁니다. 착윤. 착윤은 장윤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장윤 사람이면 대목 이름이에요. 박수를 잘 맞는 장윤. 그 다음에 저 장윤을 보면 지 안다 뭘 합니까? 그가 그 다음에 그가 이때는 3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예요. 그가 스스로 더 터득한 뭡니까? 오묘함 알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청 들으면은 청 뭘 듣습니까? 장랑이 뭔데 얘기했죠? 큰바다 물결로 큰바다의 물결 파도죠. 창랑적 큰 파도에 들으면은 그 다음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때는 지가 아니고 안다는 거 깨닫는다. 뭘 깨닫는다? 기. 기는 이때 기는 뭐예요? 지시되면서 창랑이었죠. 창랑이 지득 스스로 얻은 또는 스스로 깨달은 그 다음에 뭐예요? 기. 기. 저는 이때 실마리 뭐 단서 뭐 이런 뜻은 다른 또 의미를 주도 돼요. 어쨌든 다른 의미로도 뜻이 좋습니다. 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랬죠. 그러므로 이러면 좋겠죠. 그러므로. 우리 예리자들이, 그죠? 주어는 예리자 생략 때 앞에 오죠. 요 요순다 크면 이제 예리자가. 이게 다 생략 때. 그 다음에 언제 말하면은 용 이래 나온 거예요. 용. 어찌 가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비록 숫자 생략 때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있고요? 가히 비록 비은 그 다음에 여 생략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항담 비은 항담일지라도 그 다음에 불구 어찌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죠? 불구 뭐를요? 불구 뭘 연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 정밀한 뜻 세밀한 뜻, 뭐 이런 깊은 뜻, 정밀한 뜻을 얼기자 목적도 지지할지 있었다 그랬죠. 지를 어떻게 함축하고 있는 바, 소 함축하다 할지 머리에서 쓰여서 그렇습니다. 우. 함축하고 있는 바, 어찌 연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문물이죠. 의문물이기 때문에 의문종사를 붙이도록 안 붙였는데 여기서는 의문종사 야를 붙였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예. 자, 문법을 곁들여 하시면은 좀 이해가 한결 편합니다. 이 고금소총만 보시면은 문법적으로 이해하기가 문법 기초가 없으면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누가 썼느냐? 밑에 보면 이렇게 강희맹 해야죠. 강희맹의 어떤 강씨야? 진주 강씨였어요.
강. 강희맹 맹자맹 썼어요. 강희맹의 강희맹의 뭐라 해야 골계 전세요. 골계 전지서예요. 전지서. 지가 생겼대. 이건 골계. 이렇게 골이 뭐예요? 익살스럽다. 익살스럽다 골로 읽고 미끄럽다 할 적에는 활로 읽죠. 그죠? 이때는 골하고 읽어야 돼요. 골. 활 하면 안 됩니다. 요거 개는 생각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헤아리단 말을 써요. 헤아리단. 미루어 생각하다. 짐작하지는 않다. 이런 뜻이고. 전하는 건 문체의 한 형식이에요. 한문체. 우리는 말하면 춘향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전. 그래. 골계하면 뭐예요? 골계. 익살스럽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빼있는 말이라는 말을 쓰죠. 예, 뭐 그런 뜻으로 써도 돼요. 익살을 익살스러운 가운데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걸 골계라고 해요. 골계. 여자를 만약하면 아마 유무보다는 윗드. 윗드. 윗득 아닐까 영어로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골계. 그러니까 골계 전의 이때서는 사례서가 아니고 서문서. 우리 글머리라고 책 찾아본 나왔지. 글머리 그죠? 네. 글머리서 서문서자예요. 골계 전 서문에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 중에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도움이 아까 그 비은 항론 나왔었죠. 그죠? 비은 항론. 그 중간에 있었죠. 비록 속된 말이고 거리에 떠드는 소문이라. 항로 나왔어요. 그죠? 항. 이 항자라니까. 이제 논하는 말이에요. 서로가 얘기하는 말 이걸 논이라 그래요. 논. 학론. 학론은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학론은 안 나와요. 항담은 나와요. 항담은. 항담이라 논이랑 같은 말이에요. 내 거리에 떠드는 소문. 국어사전은 항담 이렇게 학론 나는데 그 뜻은 같은 뜻이에요. 거리에 떠드는 소문. 거리 항자 이야기 담자 거리 또 이야기. 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가설항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설항담. 가설항담에 가설과 항담이에요. 가는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리 가짜 있지요, 그렇죠? 가로수 할지게까 설 말씀설. 이 가설도 거리 떠드는 말이에요. 항담. 그다음에 여. 그다음에 항담. 거리에 떠도는 말과 항담. 이것도 맨 거리에 떠도는 말. 이 사람 저 사람인데 건네자는 그런 얘기. 이걸 가설항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이제 좋은 뜻이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면 예리자 할지 예점 하나 더 보고요. 예리자. 아, 예자가 이러다 도달하다.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말을 하면 사람이 오면 아 나는 전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 음악에 조예가 깊다 이런 말 써야 되죠. 조예가 깊습니다. 조예할지 얘가 이거예요. 이자예요. 저는 이조자를 써요. 조예가 깊다 할지 이게 이렇게 적대. 예. 요거는 이때 저는 만들조차 좀 이루다. 이루다 좋죠. 요거는 이르다. 이르다. 다다르다. 다다르다. 그 이루어 다다르는 거. 이 조예가 깊다. 그래서 이 요자를 찾아보면은 어디에다 하면은 동사로서 다음 사진을 보면 학문의 경지가 깊다. 그래 학문이나 이런 경지가 깊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조예할지게 아 예자가 예리자 할지겠죠.
아, 참 좋습니다. 예리자란 말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 오늘 34회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